오늘의 건강 키워드는 뭔가요?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2억 명이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고통 2억 명이요? 그러면. 60억 중에 2억이면 30분의 1인데?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요, 이 병 진단받은 분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도 많네. 특히나 이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 발병 비율이 훨씬 높은 이 병. 이제 감이 오시나요? 또 우리야? 왜 여성이야? 뭐 여성 질환 이런 거예요? 오늘의 건강 키워드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. 골다공증. 이 골다공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0대 질환으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뚝 부러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침묵의 질환입니다. 치사하네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불리죠. 소리 없는 뼈도둑이다 라고 하는데요.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뼈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, 이 상태가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. 아니 죽을 수도 있다고요? 교수님 오늘 또 왜 그러세요? 뚝에 이어서 사망. 아니 골다공증 때문에 사망, 골다공증과 사망은 정말 연결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아니 뭐 다리야 부러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망은 아니잖아요. 잠시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갱년기 전까지는 뼈가 매년 0.3에서 0.5%씩 감소합니다. 그래서 미미하죠. 그런데 갱년기가 이른 다음부터는 이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서 결국 10배 이상 빨라지게 되면 5년에서 6년 사이에 뼈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놈의 갱년기. 갱년기는 너무 많은 게 걸리는 것 같아요. 갱년기와 이 골다공증의 밀접한 관계 들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진단받은 분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뼈는 뭐 남자, 여자 다 똑같지 않나요? 여자라고 더 많을 것 같지도 않고. 50대 50? 갱년기 이후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한 두세 배 정도 높지 않을까요? 작년에 골다공증 진단받은 분이 대략 108만여 명 정도인데요. 이 중에 여성의 비율이 94%입니다.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여성 질환인데요.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. 자,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세 분 중에 한 분이 골다공증이래요. 아이고. 그리고 절반 정도가 그 전 단계인 골 감소증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 아직 50이 되기 한참 먼 송민교 씨와 정간 씨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참 후에 골 감소증이 생기는 거예요. 한참 둘 중에 한 명. 둘 중에 한 명. 둘 중에 한 명. 그리고 여기 지금 여성분이 세 분 계시니까 우리 정혜원 원장님, 민교 씨, 가은 씨 세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먼 미래에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예요. 느낌이 오세요? 저는 오늘 너무 슬퍼서 네.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. 네. 네. 잠깐만. 안 돼. 눌러 앉아 있을 거예요. 앉아 있을 거예요. 정관 씨한테 춤을 보이면 안 돼요.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엄마 얘기, 이모 얘기인 줄 알고 있다가 실제로 자기 이야기인 걸 알고 놀라시죠. 아, 정말 골다공증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요. 이 골다공증의 악몽에서 벗어난 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